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어떻게 그래? 여기 좀 재밌는 게 있는데. 이게 제일 유명한 거예요. 이거요? 타이거 마스크. 오리지널, 마스크? 오리지널 타이거 마스크. 처음 써봤대요. 네, 써보셔도 돼요. 이건 약간 안동에 있는 화이트할 느낌인데. 어. 이렇게? 네. 와. 전지 알겠어요? 네, 모르겠어요. 전지 모르겠죠. 완전. 아, 몸 보니까 알겠어요. 아. 이제 크로스바디 하나. 어차피 크로스바디 정도면은 제자리부터 2단 정도까지는 아.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받아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되면 스노우보드나 이런 거 보세요. 나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최고예요, 진짜. 제가 한국에서 이제 프로레슬링 하면서 생각보다 좀 많은 선수들을 가르쳐 왔는데 저런 분들만 계셨으면 제가 악마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너무나 행복하게 이제 제자들 가르치면서 훈련시켰을 것 같아요. 그만큼 너무 재능도 있으시고 한 단계 조금 높은 수준의 레슬링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각 선수마다 고유의 시그니처 기술을 사용할 건데요. 프로레슬링에서 볼 수 있는 드롭킥. 드롭킥. 네, 드롭킥을 한번. 네. 들어서 꽂아서 킥을 차는 건가? 한번 예, 보여주세요. 네. 두 다리로 점프를 해서 네. 상대방의 가슴팍을 차는 기술. 가슴팍을 차는.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점프해서 상대방을 차는. 아, 이게 날아가는 것도 진짜 중요하겠다. 이게 잘 받아줘야 돼요. 이게 자체 피하거나 하면은 턱이나 다른 곳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다칠 수도 있으니까 가슴을 열어주시고 네. 손으로 막아주시고 아, 손으로 막아주고 저는 뭐 괜찮습니다. 아무 데나 차시면 돼요. 잘 모으셔가지고 소프트하게 딱 밀어주세요. 소프트하게 발도장 딱 찍는다고 생각하시고 발도장. 높이 쳐도 돼요. 얼굴 쳐도 되니까 제가 알아서 막을 테니까 네. 밑에만 치지 마세요. 네. 네. 하나, 둘, 셋. 우와. 한 번에 하시는데요? 재밌어요. 오. 어릴 적에 또 태권도를 해봤었어가지고 그런가 어린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에요. 여기 놀이터 같아요. 매트도 깔려있고 막 저거 매트도 있고 조금 위험한 놀이터죠. 본인이 점점 성공시키는 기술이랑 그런 기본기가 쌓이잖아요. 맞아요. 진짜 재밌어요. 성취감도 어마어마할 것 네. 같아요. 그러면은 시그니처 기술을 또 뭐 있을까요? 아까 올라가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놀라운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WWE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수의 시그니처거든요, 마지막 기술. 네. 그 기술을 보여드릴 거고 네. 믿기 어려운 공중기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약간 저 돼지라고 무시하셨어? 제가요? 소리가 안 나는데? 제가 좀 두꺼워서 소리가 큰 거일 수 있어. 그럴 수도 있겠다. 안 아픕니다. 제가 좀 몸에 푸딩이 많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려고. 예, 실제로 보니까 말이 안 나와요. 우와. 뭐 하다 보면. 근데 실제로 보니까 입이 벌어져가지고 아무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따라하기 힘드실 것 같고 네, 아니면은 그 전에 립타이드라는 기술만 립타이드? 네. 리아 리플리의 피니셔 그거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또 힘이 좋으시니까. 와 이거 진짜 궁극기술이다. 선수 도와야 되니까 네. 여기를 한번 맺혀볼게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힘이 또 워낙 좋으시니까 이렇게? 손목을 네 그렇죠. 아, 이렇게 넣고? 그렇죠. 앞으로 좋아요. 맞아요? 예. 오케이. 뭔가 엉성하긴 한데 잘 받아주시니까. 아 아니요 이거는 받아주고 그런 게 없어요. 힘으로 뽑아서 맺혀야 되는 거라서. 힘으로. 근데 위에서 직접 뛰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 고성고증 있어가지고. 이거 근데 올라가기만 해볼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그니처 한번 해보고. 네네네. 그거 보신 다음에 한번 알겠습니다. 비슷하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름이 뭐예요? 이거는? 네, 제 시그니처 같은 경우에는 네. 크로스바디. 크로스바디인데요. 미쳤다. 아니 이거 내장 파열될 것 같은데? 우와. 아니 어떻게 몸을 이렇게 핀 다음에 이렇게 네,
세트. 누가요? 제가요? 네. 어, 이 차례 그러면 스탠딩이도 먼저 해볼게요. 네. 어, 잘하실 것 같은데? 어, 네. 모르겠어요. 와, 이런 걸 또 처음 해보네. 어, 나 진짜 무서워. 아, 수모가 아니고요. 점프를 뛰셔서 옆으로. 제가 네. 잡을 거기 때문에 그 몸을 날리시면 돼요. 안기시. 네, 뭐. 네, 저는 진짜. 잘 안아주세요. 네. 안기는 거잖아요, 어쨌든. 아, 그런 느낌이죠. 네. 이런 느낌. 괜찮으세요? 네. 올라가 보고 싶으셨으니까. 2단에서 한번 해볼게요. 2단에서요? 네. 상대가 약간 인간 쿠션 역할을 해줘요. 알겠습니다. 잘 착지해볼게요. 네. 와, 씨. 별걸 다 했네, 진짜. 하나, 둘, 셋. 오! 나이스. 와, 너무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네. 2단 가시죠. 할 수 2단이요?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바른데? 충분히 하실 것 같아요, 진짜로. 그 오랜만에 만난 연인에게 안기듯이 하지만 안기려고 뛰었는데 아, 이 새끼 전에 했던 게 좀 짜증났던 게 생각났어. 그래서 몸이 약간 좀 틀어졌어. 그 느낌으로 도망가듯이. 알겠습니다. 뛸 때는 안기듯이 뛰시면 돼요. 안기듯이. 하나, 둘, 셋. 그치, 나이스. 와. 어!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쿠션감이 좋으셔가지고. 네, 뭐라고요? 잘 맞아주셔가지고, 장난이고. 네, 재밌으시죠? 이게 처음에만 무섭지, 하다 보면. 맞네. 막 더 올라가고 싶고, 더 뭔가 여기서 몸을 틀어보고 싶고, 아, 이렇게 변해요. 무섭기도 하고, 뭔가 재밌기도 하고, 지금 이상해요, 기분이. 기본적으로 원래대로라면 기초 체력이나 운동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테크닉 훈련. 분명히 넘어야 될 산 같은 것들도 넘어야 될 벽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고 근데 워낙에 지금 다른 종목 하시는 걸 봐서는 열정이 있으신 분이라서 만약에 본인이 마음만 있으시다면 너무 잘하시지 않을까. 근데 태클이나 워낙 레슬링 베이스가 강력하셔서 거기서 연계기를 좀 저도 그게 더 맞아, 저한테 낯익고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태클 들어가서 다리가 걸리잖아요. 네. 그대로 아, 네, 옛날에 이러고 많이 놀았었는데. 네,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틀어주면 알아서 들어가요. 이거 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앉아주면 각도가 커지고 이거 놓고 이거를 한 다리로 하시고 해볼게요. 오오오 들고 한 번이에요. 저 어릴 때 이러고 많이 놀았거든요. 아, 발목 꺾어가지고 막 아프게 한 다음에 야 아파? 안 아파? 어릴 때부터 좋아하셨네요. 어릴 때부터 좀 과격하게 놀았던 것 같아요. 프로레슬링 좋아하셨네요. 연기도 중요하잖아요. 아, 연기 맞아. 그치. 프로레슬링이 되게 직관적인 스포츠잖아요. 나쁜 놈, 착한 놈 싸운다. 팬들이 봤을 때도 되게 직관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딥한 연기도 좋지만 조금 더 직관적인 연기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맞은 부위를 잡아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제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되게 연기 없이 가볼게요. 네. 아, 연기 너무 잘하신다. 아, 너무 재밌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게 만약에 제가 네. 애매하게 네. 날아가면 상대방의 기술이 죽어버리니까. 아, 너무 웃기다. 표현을 너무 잘해주시니까. 웃기다고요? 저 너무 아파 죽겠는데? 패자도 중요해요. 승자도 중요하고 관객도 중요하고 이 모두가 중요한 게 저는 너무 매력이었고 뭔가 경기를 통해서 이 승자만 주목받는 게 아니라 패자도 그리고 경기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도 다 즐겁다라는 게 저한테는 좀 새롭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절대 이렇게 다치는 부위 밟으면 안 돼요. 네. 이렇게 여기 뭐 쇄골이라던가 좀 근육이 많은 부위 이런 데를 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래? 아까 작성이 뜯단 말이야. 타이밍 맞게 잘해야 되네요. 타이밍 맞게. 아픈 부위를 최대한. 때릴 줄 알았는데, 아, 소리 지르면 안 되고. 네. 그 9월 달에 대회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저희가 지금 현재 9월 28일 날 도장쇼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월 말이나 11월 초쯤에 또
프로모터샵 또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시간 되면 같이 오겠습니다. 나 막 경기하고 있는데 웃는 거 아니에요? 막 당하고 있는데 웃고 있고 막. 안 웃을게요. 이제 기술을 배워봤으니까 2대1로 대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피지컬 100 시즌 1, 2 출연자 멤버고요. 네, WWE팀 한국에서 제일 프로레슬링을 잘하는 조경화 제일입니다. 무서워. 재밌다. 렛츠고 은식! 일단 악수 먼저 하고. 와! 어이, 어이, 어이. 우와! 어이, 어이, 어이. 와, 힘 좋아. 못 일어나겠어. 괜찮으세요, 허리? 네. 네네네. 아, 내가 아니구나. 와. 괜찮으세요? 괜찮아? 네. 제가 하면은... 나도 괜찮아. 이제 와서 아까 막 계속... 저, 오늘 생애 처음으로 프로레슬링을 배워봤는데요. 처음에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소리도 너무 크고, 동작도 너무 크고. 근데 또 하다 보니까 몸에 익숙한 동작도 쓸 수 있고 재미를 붙인 것 같아요. 너무 또 잘 받아주셔가지고. 받아줄 만큼 너무 잘하셨고 스쿼트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잘해요. 진짜 너무 재능이 뛰어납니다. 저 재능이 내 거여야 되는데. 아니, 입담이 너무 좋으세요. 저 이걸로 먹고 사는 애라서. 해설요. 네, 그럼 오늘 프로레슬링을 이렇게 유능하신 분들과 재밌게 배워봤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운동하는지! 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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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좀 욕심 나는 것 같아요. 아까는 너무 짧게 해가지고 길게 해서 뭔가 연습을 해서 그 과정 속에서 소리가 만들어지면 너무 멋있고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안 해봤던 분야니까 도전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평소에 제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저희 프로레슬링 쪽에서 굉장히 탐내하는 그런 선수분과 함께 컨텐츠 촬영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영광입니다.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도 은실님을 통해서 대리만족도 느끼시고 즐거움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프로레슬링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